네, 지금부터 타바타 상체 첫 번째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자, 8세트의 동작을 4분 동안 하시는 거고요. 20초짜리 유산소 운동, 20초짜리 상체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날은 마치 복서가 되는 것처럼 필록싱 복싱 동작입니다. 자, 가드를 하시고요. 주먹을 주시는데 손등이 뒤쪽으로 마치 아이스크림 콘을 쥐듯이 자, 그대로 어깨 방향으로 쭉쭉 뻗어주시는 동작인데 다리를 넓게 벌립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시작! 자, 스트레스를 푸는 동작이면서 팔뚝을 날씬하게 하는 동작을 해주시고요. 레벨 2 동작은 자, 그대로 점핑을 하면서 배에다 힘을 주세요. 레디, 고! 자, 레벨 3는 자, 풋볼 핏, 예, 빠르게 뛰시는데 상하로 움직이지 마시고 최대한 낮게 해볼게요. 시작! 네, 팔뚝 날씬해지겠죠. 자, 이 동작과 함께 유산소 운동은 앞뒤로 교차를 뛰면서 양팔을 위로 뻗는 동작입니다. 자, 뻗을 때는 위로 쭉 뻗으시고 내릴 때는 옆구리까지 당기시는 동작. 자, 지금부터 함께 준비되셨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발 앞에 한 발 뒤에.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부터요. 후! 위로 쭉 뻗고 당기는 동작. 자, 가볍게 준비. 3, 2, 1, go! 가슴을 펴고 양팔 위로 쭉 올리면서 다리를 앞뒤로 교차. 후, 후. 자, 지금 20초 동안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뛰셔야 돼요. 네, 콩소리 나지 않게. 후. 자, 숨 고르게 하시고요. 자,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가겠습니다. 5, 자, 오른팔부터, 4, 오른팔부터. 3, 자, 레디, 1, 고! 후. 자,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이 레벨 1. 자, 지금 레벨 1 동작 보고 계시죠? 자, 쭉 뻗을 때 마치 상대방을 향해서 예, 배에 힘을 주고 후. 자, 레벨 2는 가볍게 점핑하면서 네, 팔 얼얼하시죠? 네, 팔뚝의 탄력을 위해서 하시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유산소, 세 번째 세트 위로 펀칭, 시작! 후후! 예,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후후! 가볍게 뛰셔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시면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복부 힘주세요. 자, 이번에 왼쪽 팔 다리 넓게 벌리고 충분히 앉으신 다음에 자, 시선은 공격 방향을 쳐다보세요. 후. 자, 레벨 1 동작이죠? 자, 레벨 2 동작 점핑. 후. 자, 그렇죠. 네. 교수님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나 본데요? 네, 좋아요. 그럼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세트. 자, 스트레스 좀 풀리는 느낌 들어요? 예. 네. 4, 3, 2, 1, go! 후! 위로. 예. 네. 자, 옆으로 뛰실 때는 이렇게 다리 앞뒤로 교차하는 느낌이셔야 돼요. 다리를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뛰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앞뒤로 충분히 교차. 자, 다시 오른팔. 파이팅! 3, 충분히 앉아주시고 레벨 3, 고! 후! 와우, 예! 제 이거 소리 들리세요? 자, 다리 힘, 배 힘. 네,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아랫배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4, 3, 2, 후! 예!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 교차 뛰면서 이렇게 네 번씩 사방 돌면서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1. 자, 옆쪽으로. 자, 뒤로 돌면서. 후. 자, 반대쪽으로 돌까요? 뒤로. 역시 순발력 좋으십니다. 자, 오른쪽. 후. 와. 마지막 세트! 4, 3, 자, 2, 컴온!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작 레벨 3!
호흡을 하셔야 돼요. 자, 레벨 2. 자, 지금까지 하신 동작은 상체 첫 번째 복서, 필록싱 복싱 동작이었습니다. 내일은 복부, 몸통을 날씬하게 하는 코어 운동 준비하겠습니다.